준비하면서 이제 테러 라이브 때 뭐 연기하는 거는 뭐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테러 라이브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감독님께 스태프들에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집중력 있게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뭐 감독님께 말씀도 드리고 여기서는 뭐 카메라를 어떻게 이제 셋업을 해서 찍을지에 대한 뭐 근데 이미 그 전에 김병 감독과 또 김성훈 감독이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하던 기술적인 부분이나 진행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뭐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안에 있을 때는 어떤 것도 그 상대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그 제작기 영상에서 보면 조금씩 무너져 내려오는 이 돌더미와 흘러져 내려오는 이 흙더미들이 그게 저의 상대역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캐스터웨이에서 윌슨이란 배구공이 톰 행크스의 어떤 친구이자 상대역이었더라면 저는 그 안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톰 행크스 선배님보다는 수월했던 거는 전화 통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. 두나 씨하고 달수영 또 그 밖에 구조 대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계속 그런 연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톰 행크스가 굉장히 부러워하겠는데요. 그럴 수도 있죠. 이거를 보면. 그렇고 상대역은 그 돌더미들과 흙이었다. 네, 좀 더 힘들거나 더 뭐 쉽거나 이런 건 없었네요. 그러면. 그러니까 뭔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 스포일러가 돼서 네, 중간에 이제 어느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그 안에서. 네. 새로운 어떤 뭐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. 제작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예, 제 2막으로. 자, 또 질문 있으시면 이제 마지막. 예.